뭐야, 뭐 수도꼭지 틀었어요? 와, 어머, 너무 시원하다. 아, 또 화장실 가는 거야? 또 가네요. 아. 우와. 네, 잠깐만요. 네, 아, 잠깐만. 예? 8시간 관찰을 했는데요. 소변 횟수가 총 23번. 그럼 30분도 되기 전에 한 번씩 한다는 네네. 얘기. 어떤 그렇죠. 때는 네. 보니까 진짜. 10분도 있었고 15분도 예. 있었거든요. 저희 금쪽이를 네. 찾아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? 네. 그러셨구나. 좀 의아한 게 네. 대사라는 신진 대사가 있잖아요. 예. 근데 한번 내가 내보냈어. 예. 근데 10분 만에 그래. 또 그 경쾌한 소리를 낼 만한 양이 예. 이게 대사가 그게 돼요? 그게 네. 되나요? 예. 네, 굉장히 자세하게 잘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. 예. 9세에서 11세 정도 된 아이들은 예. 4회에서 한 8회 정도. 네. 개인 차이가 조금 있어요. 근데 지금 단우는 30번 정도 네. 본단 말이에요. 한 그러면 이상. 네, 그럼 이제 일단 빈뇨라고 보는데요. 빈뇨는 사실 하루에 보는 소변의 양은 일정한데 네. 자주 보러 갈 때 빈뇨라고 해요. 근데 얘가 콸콸콸 본단 말이에요. 예. 한번 보러 갔을 때 소변의 양이 많아요. 참을 수 있는 소변을 못 참는다고 생각을 꼭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건 아니네요. 그러니까 방광이 굉장히 지금 꽉 찰 정도로 소변의 양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 소변이 꽉 찬 아이한테 좀 참아봐라고 얘기하면 예. 되게 불편한 거잖아요. 예. 어쨌든 소변을 자주 보러 갈 때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약간 염증이 생겼나 봐야 돼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지금 소변 검사를 해서 염증 소견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. 예. 또 어떤 아이들은 방광 자체가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. 워낙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소변 한번 볼 때 보면 콸콸콸 한참 본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그 소변을 담는 방광의 용적, 그러니까 그릇이 그렇게 작을 것 같지도 않고 자,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는지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여기까지는 예. 확인이 된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네. 화면을 더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나머지 일상을 좀 보겠습니다. 네. 아이고, 맛있게 밖에 먹네요. 네. 아, 제일 하나, 맛있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만 먹으랬더니 그거를 그냥 지금 방금 전에 과자 먹기 전에 두껍고 마셨고 엄마 뭐 좀 빨리 먹을게요. 1초 안에 먹을 수 있는 아, 또 먹을 거 찾나? 네. 오! 네. 아, 군것질을 좋아하는구나. 과자를 좋아하는구나. 아, 근데 물 진짜 많이 먹긴 한다. 사이사이 물을 그렇게 먹고. 물 밝히겠네요. 저렇게 과자를. 그것도 되게 염분 있는 과자를. 그러니까, 네. 네. 조개해야 된다잖아. 아, 아 또 물 먹어. 어, 잠궈 넣으셨구나. 조개해야 된다잖아. 안내야, 그만. 어? 아, 물. 아, 물. 어. 아, 그러면 또. 오늘 간은 물 못 먹어? 조절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2초 넘었어. 아 조금만. 아빠는 엄마한테 달라고 할 거야. 먹으면 되지? 아빠? 엄마 나 물 좀 주라. 아빠가 완전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. 엄마 이 정도밖에. 아 이게 다 금쪽이 위에서 그러는 건데 참 어렵다. 아이고 참 그러니 목말라 하는데 안 주는 것도 안쓰럽고. 그러니까 아.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지금 단우 물 먹는 거 아니야? 벌써 2천 넘었어. 단우 엄마가 물 좀 따라놨다. 됐냐? 만족해? 단우야. 에이.
왜 화장실을 자꾸 자주 가죠? 몰라? 뭐 온 가족이 다 걱정되게 지금 화장실 가면은 그러면 걱정되겠어요. 또 오줌 또 싸? 가면 또 싸라면 또 쌀 수 있어? 뱃속에 있는 물 다 뺄 수 있어? 지금 가갖고 그럼 하루 또 싸볼까? 얼마큼 싸지나? 또 가서 싸볼까? 나는 이번 비커에 받아야 돼. 오줌 쌀 때 되게 시원히 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. 어쩔 때는. 물 안 먹었더니 1미러. 안 나와? 1미리. 나왔어? 오줌 나오긴 나왔어? 1미리. 1미리. 너 화장실 가갖고 오줌 안 쌌다며. 싸지도 않았는데 뭐 오줌이야. 네. 와, 예. 이거 뭐. 아니 보면 무슨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요. 물에 대해 집착을 보이는 집착을 것 같아요. 하네. 그리고 금단 증상처럼 물을 못 마시니까 다른 부분에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에 차기도 하고 하는데 단순히 갈증 때문에만 물을 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네네. 네. 일단 이제 우리가 네.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예. 해봤어요. 예. 이 아이는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는데 한 번 볼 때마다 콸콸콸 양도 많아요. 그래서 잘못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죠.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의사로서는 조금 걱정되거든요. 왜냐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만 마셔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 아이가 한번 소변을 볼 때 한 제 생각에는 150cc 정도 보지 않나 싶거든요. 그러니까 110에서 150. 아침 첫 소변은 400 정도. 400 정도 보고 왜냐하면 그건 밤새 쭉 농축되어 예. 보통은 400 정도를 쭉 방광에 담아놨다가 소변을 보거든요. 원래가 그 정도는 방광에 담아놓을 수 있는 거죠. 그렇지. 아. 네,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방광에 견뎌내는 거죠. 사실은 밖에 나가서 어떨 때 한 시간 정도 안 가기도 하잖아요. 얼마나 네. 있을 때 그죠? 자 그런데 자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. 네. 첫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는 물뿐만 아니라 식탐도 약간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. 물뿐만이 아니라 식탐도 많죠. 식탐도 좀 있어요. 네. 네네. 네. 조절 능력 그러면 주의력. 주의력을 늘 생각해봐야 되죠. 예. 그럼 얘가 주의력이 좀 떨어지나? 미숙한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. 주의력. 주의 집중력. 흔히 말하는 예. 좀 산만하고 예. 집중 시간이 짧고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재밌어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귀찮아하고 시키기 어렵고 할 때는 좀 대충하고 예. 약간 이런 면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좀 어떻습니까? 그런 면이 있나요? 딱 저희 단우인데요.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다 있는데. 아, 네, 네. 집중을 오래 유지를 못하고 움직이고 싶거나 딴 짓을 하고 싶을 때 제일 잔소리를 덜 듣고 허락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변 보러 가는 거랑 맞아요. 소변 보러 네. 가는 거랑 물 마시러 가는 거거든요. 이건 되게 뭐라고 안 하거든요. 그렇지. 그러면 많이 마시고 화장실 자주 가고 이건 누가 방해할 수 없는 거고 네. 또 이것이 오랜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습관화돼서 패턴이 만들어지면 물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. 물을. 아니 지금 아버님 우와. 아주 정말 네. 빠져들어갈 듯이요. 네. 설명을 듣고 계신데 어떠세요? 오 박사님 네. 말씀 들으시니까. 아, 좀 맞는 것 같아요. 네. 예, 어머니도. 네. 네, 저도 너무 말씀 들으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정말 뭐 저희 프로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. 저희 프로 아니면 이거 어디서 이런 소견 듣기가 힘듭니다. 네. 잘 나오셨어요, 진짜. 예. 분쪽이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나 불편한 상황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. 잘은 모르죠, 우리가. 그래서 속마음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금쪽이 속마음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과연 얘가 했을까요? 네. 속마음을? 금쪽이의 가장 큰 고민은 뭐야? 가장 큰 고민이요? 오줌 자주 가는 거요.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요. 아, 자기도 알고. 아, 본인도 아는구나. 왜 그런 것 같아? 스트레스 많이 줘서 쉴 많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. 어? 그 우동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. 물도 못 먹게 하고 취도 막 참게 하고. 제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스트레스를 줘서.
그럴 때 금쪽이 마음은 어때? 중요한 얘기를 하면 좋긴 한데 다른 무슨 긴 얘기를 하면 지루해서 듣기가 싫어. 아우 형아 또 화장실 갔니? 소소한 말일 수도 있잖아. 좀 참아본다거나. 이제 좀 참아. 나는 지금 소변 많이 참았어, 그렇지? 여기서도 되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참을 수 있겠네? 아니 안 돼. 그렇지? 안 돼.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다. 안 돼. 잠깐 손손손손 손. 손손. 손 들면 안 돼. 너무 져. 잘한다. 잘한다. 조금만 버티면 돼! 떨어진다, 떨어진다! 으쌰! 으쌰! 조금만 버티면 돼! 으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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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1분 넘었어! 잘했어! 준비, 자, 아빠 손잡고, 나눠 화이팅! 버티기, 버티기! 오, 자세 좋아, 안정적이야. 엄마, 아빠랑 바지도 좀 똑같다. 오, 잘 버티고 있어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오. 앉아봅시다. 이거 단호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거 할 거야. 스스로 얼마나 줄이나 단호도 눈으로 확인하고. 일단 이거 이름 먼저 정해야 돼. 김단호의 쉬일상. 쉬일상? 그래. 오, 잘 쓰고 있어.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일곱, 여덟. 화장실 갔다 오면서 한 번씩 한 번씩 체크하는 거야, 단호가? 엄마, 분필 여기다. 분필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까? 아니, 테이프 좀 붙여놓을까? 한 번씩 체크하는 거야, 까먹지 말고. 지금 몇 시야? 몇 시야 지금? 9시 넘었지? 9시 10분. 이제 한 1시간만 안에 자야 되는데 오늘 한 15번 미만이겠네? 진짜 근데 확 줄었다. 그러게 우단은 진짜 고생 많았어. 끝난 게 아닌데. 앞으로 화이팅 해야 돼. 그래 이제 시작이야.